2023년 5월 27일자 이번 주 주간 카피탄방 Let's get it. 요즘 일본 아이돌 근황. 네? 일본 아이돌이라고요? 혹시 헬스 아이돌인가요? 내가 알고 있는 아이 돌이 그 돌 석자 써가지고 그 돌인가요? 어머, 어, 뭐야? 아, 이게 뭐야? 어,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어, 세상에, 이건 뭐야? 아, 진짜 딱 그 정석이다. 하와와 여고생장이에요 하는 그 느낌. 어, 뭐야? 합성 아니야? 얼굴이랑 몸이랑 뭔가 따로는 느낌인데? 아, 뭐야, 잠깐만. 이 두 명이 아이돌 그룹이에요? 어, 와우! 동양과 서양의 만남이랄까? 이 둘이 모여 지구계 최강 아이돌이 되었다. 와, 여기는 절대 사생팬은 없겠다. 사생팬의 위험이 절대 없을 수 있는 약간 굉장히 클린한 아이돌일 수밖에 없겠는데? 진짜, 안티팬도 쉽게 못할 듯. 연차 쓸 때 사유를 받으면 안 되는 이유.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무슨 일이신가요? 저 임신했어요. 어? 아, 그래서 연차를 좀 써야 될 것 같아서 남자친구랑 상의해보려고요. 연차 사용 승인 부탁드려요. 제 아내랑 먼저 상의해주시겠어요? 당신이 처음에 보낸 문자들을 아내가 보고 오해하네요. 아, 나는 이게 왜 문제가 되나 했더니만, 아, 다른 시각으로 보면은 조금 그럴 수 있기는 한데. 그리고 이걸 한 번에 보내지 왜 다 따로 보내나요? 야, 저건 화내도 합법이다. 여보, 나랑 얘기 좀 해. 여보, 물 주는 거 다 끝나면 나랑 얘기 좀 해. 폰에서 뭐 좀 발견했어. 알았어, 바로 갈게. 여보, 아직도 물 주고 있어? 아니, 아직 없긴 해. 대체 뭘 발견한 거야? 아, 뭔지 모르니까. 뭔지 모르니까 무서워서 안 들어가는 거야? 진짜 어이없고 웃기다. 커뮤식 MBTI 해석. 2. 마주치는 사람마다 친구 먹음. 12사람과 동시에 통화함. 연락처 지인 50만명 있음. 4분 이상 혼자 돌면 스트레스로 폐사함. I. 언어를 구사할 줄 모름. 평생 지하동굴에서 은거함. 빛을 극도로 무서워. 뭐, 저 죄송한데 I는 뭐 사람도 아닌가요? 유사 짐승 아닙니까 저거? S. 산타를 안 믿음. 미신을 안 믿음. 지구는 평평함. 엥? N. 하루에 23시간 정도를 재밌는 상상을 하며 보낸다고 함. 그거는 아닌데? 그냥 가끔 생각이 남. T. 알몸으로 번화가를 걸어다녀도 수치심을 느끼지 않음. 그쵸? 그거는 아니거든요. T는 죄송하지만 기계가 아닙니다. 대신 F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감정을 느끼지 않고 공감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공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공감이 가지 않는 겁니다. F 유유. 제 4초 단위의 스케줄을 짜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미리 준비해둔 일본 도로 감. 손에 침을 뱉고 강하게 내리쳐서 다음 목적지를 정함. 죄송한데 콜럼버스도 저렇게 안 살아요. 이게 무슨 말이야. 맞아, 피도 계획표 짤 줄 알아. 타르트 냥냥냥냥 할 줄 안다고. 아내 생얼을 처음 본 다음날. 자기 조심해서 가. 여보, 어제 내 생얼 좀 못생겼지? 어제 알람을 못 맞춰줘서 잊어줘. 아, 솔직히 충격이었어. 나도 1년 만에 봤잖아. 화장한 모습일 때는 그냥 여자였는데 생얼인 모습 보니까 여자가 아니라 공주가 있더라. 아씨. 아, 예. 뭐야? 어쩜 이런 말을 이쁘게 해? 피어나 공주. 아니, 어깨 살았노. 근데 여자친구도 좀 웃기긴 한가 봐. 캡처 기준이 지금 여자친구 캡처 기준이거든요? 자기도 웃기긴 한 거지. 진지하게 묻는데 이거 바지 이상해? 나 진짜 진지하게 묻는 거임. 무술하는 걸 아니고 진짜 편해 보여서 통풍 잘 될 것 같아서 묻는 건데 가격은 13,000원 정도에. 뭐 어떻길래? 아니, 이게 뭐야? 어느 부분이 대체 통풍이 잘 된다는 거야? 통풍이 하나도 안 될 것 같은데? 어, 이거 뿡뿡이 엉덩이 아님 이거? 아, 이거 뿡뿡이 엉덩이잖아. 뿡뿡이네. 다음 주에 뭐 해? 왜 들이대는 걸 못하겠냐. 아, 관심 있어도 말도 못하겠다. 나한테 연습해볼래? 다음 주에 뭐해? 남친 만나. 뭐 하는 녀석이야. 아니, 그래요, 아씨. 뭐 하는 녀석이죠? 요즘 그림 AI 근황. 우와, 어, 뭐야? 이게 그림이라고요? 막 이빨 벌리고 막 귀를 쫑긋 채울 수 있는데? 저게 어떻게 AI야? 우와. 어? 어, 고양이 눈도 감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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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니 어디까지 가능한 거야? 아니 어떻게 몇 번의 터치만으로 저게 저렇게 가능한 거지? 와 진짜 인간시대의 종말이 도래했다. 인간시대의 종말이 도래했다. 탈모도 고칠 수 있냐고요? 그거는... 네... 암산의 달인 초등학생. 응? 저러면 돼? 풀고 있는 거야? 오. 아니 뭐야 1당이 1이잖아? 아 심지어 틀렸어. 아니 나는 위에 문제 푸는 줄 알았는데 밑에 1더하기 1을 풀고 있었잖아. 심지어 3 뭐임? 정답은 창문입니다. 1더하기 1은 창문. 요즘 애들이 이거 안 해? 어떤 친구 많이 썼는데. 방귀의 중고나라. 중고나라 개당 500원. 와 맞아. 옛날에 허니버터칩 대란이 있었을 때 진짜 광기였는데. 허니버터칩 냄새 팝니다. 냄새? 봉지에 코대고 맡으시면 가루가 조금 남아있어 손가락으로 찍어 드셔도 됩니다? 어? 와 진짜 아니다. 근데 얼마야? 허니버터칩 냄새 팔렸나요? 아니요 6개 남았습니다. 그럼 니나 많이 처맞아? 근데 진짜야 이게 진짜 놀랍게도 진짜 실화임. 이때 허니버터칩을 판다? 진짜야. 그 소문 나거나 그 좌포 찍혀가지고 사람들이 막 사러 오고 막 그렇긴 했었어. 이 세상은 아직 따뜻한가 보다. 이 차량의 주인에게. 제 할아버지는 평생 담배를 피우셨습니다. 제가 10살쯤 될 무렵 제 어머니가 할아버지께도 말씀하셨죠. 만약 손주들이 졸업하는 것을 보고 싶다면 지금 당장 담배를 끊으세요. 회변을 함으로써 이룬 대가를 그때서야 깨달으신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날로부터 3년 뒤 할아버지는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저와 할아버지는 굉장히 가까웠고 그의 죽음은 저를 망가뜨렸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말했죠. 제발 담배만은 피우지 말아라. 내 할아버지가 우리 가족에게 한 짓이 똑같이 되풀이하지 말아다오. 저는 동의했습니다. 18살이 된 지금 저는 아직도 담배를 건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한 번도 담배를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약간의 후회를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면 당신의 주차 실력이 좋다. 나 X떠서 어차피 암에 걸려버렸거든요. 이런 주차 제대로 하는 법 좀 배우세요. 자 오늘 이렇게 하여튼 좋은 카페 탐방 한번 해봤는데 재밌었습니다. 다들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